이제 어리석음 또는 어떤 무지와 자유 의지에 대한 관계, 그리고 그것과 어떤 대조되는 관계 안에 있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관계 안에 있는 것과 자유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면 이제 그 주인공이 비가 내리네라고 얘기하니까 저쪽에서 이제 뭐 약간 가부좌를 틀고 있는 뭐 또 도인 같은 사람이 바보 무슨 비가 어딨어 내리는 게 비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아마 그 니체라는 철학자가 도덕의 계보학인가라는 책에서 뭐 번개가 친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유를 할 때 그러니까 언어적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주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주어가 관계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결과가 그것의 원인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 이렇게 액체가 하늘에서 내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걸 보고 아 비구나 이걸 비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는 항상 결과인 거예요. 근데 그게 주어의 위치에 위치시키니까 비가 마치 자기가 어떤 자유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에서 어떤 행위가 시작돼서 내리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 안에 있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하나의 어떤 거대한 착각이고 무지고 오해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그걸 연기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원인과 결과도 서로 의지하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관계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치 관계 밖에 관계의 외부에 어떤 의지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어떤 행위나 관계가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관계가 망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관계의 어떤 파탄이 임계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라는 어떤 그 사인이 오는데 대충 뭉개려고 하는 거. 뭉갠다고 얘기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림책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나무를 꼭 붙잡는다던가 뭐 또는 막 그 도시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올려놨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도시라는 어떤 문명 그리고 과학 시스템들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걸 상징하려고 이제 그런 장면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외부에 있는 타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내가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또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반성 자체가 근본적인 반성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책에서는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무지의 결과물로서의 똥을 막 싸고 그러면서 이제 그 결국은 파국에 이르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그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고? 그럼 내가 걷는 게 아니라고? 내가 걷는 게 아니면 나는 뭐지? 나는 내가 없는 거야? 나는 어떻게 나인 거야?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듣긴 것 같아요, 저는. 보기보다 듣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듣는 것. 잘 듣는 것이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제일 첫 번째 관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기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자기 생각에 많이 오염되어 있지만 듣기라는 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가능하면 계속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들이라든가 선입견들이라든가 그것을 이제 제가 그 책에서는 그 슈퍼맨 옷 같이 입고 있는 그 옷이라고 이제 설정을 한 거거든요. 그 옷을 입고 있으니까 굉장히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고 또 이 모든 다른 존재들에 비해서 어떤 외부에 특출나게 나와 있는 어떤 독립되어 있는 존재인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도 이제 얘기하잖아요. 거미는 뭐 100만 년이 지나도 똑같은 거미집을 짓고 꿀벌은 똑같은 꿀벌 집인데 내가 지은 이 세계를 보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계를 짓는다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그만큼 어떤 그 변형 능력의 어떤 크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변용 능력이 위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크기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거미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이 거미처럼 거미집을 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완전성의 위계는 없지만 완전성의 크기의 차이가 있는데 그 크기의 차이는 변용 능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만 봐도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 우리 몸의 일부로 만들었다라는 것만으로 얼마나 많은 능력을 예전에 비해서 갖게 됐어요. 그거 진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큼 능력이 정말 커졌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큰 능력이 관계 안에 있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할 때 이렇게 욕심에 끌려다니게 될 때 예, 오히려 더 큰 파국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 같아요. 시작은 다시 듣기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코요테 가면 늑대 가면은 그냥 인간은 일종의 그러니까 뭐 자연의 일부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 그 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그러니까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인 거죠. 예, 네, 인간은 나가고 그렇죠. 나가고 이제 옷만 벗고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 이미 그리고 항상 자연 속에서 자연과 관계 맺으면서 우리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어떤 회복과 자유로 가는 어떤 길의 어떤 시작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땅에 이렇게 귀를 대고 이렇게 제일 마지막 장면 듣잖아요. 걔가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옷을 벗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라지죠. 그래서 사라져서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 시작하는가?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정말 깊이 이해하기 그리고 그 사실을 정말로 긍정하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자연을 어떤 방식으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지구가 우리를 받아주고 이렇게 품어주고 있고 허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지. 이 인계점이 넘어버리면 이제 거주불능 지구가 된다, 곧 된다라고 그런 학설이 있더라고요.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거든요. 그거는 자연이 무슨 우리에게 더 뭐 예를 들면 뭐 인격적으로 아 그래 좀 더 봐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재적 필연성에 의해서 우리가 아 이제 좀 한번 봐주세요 이런다고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오해하는 지점이 저는 그 안에도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특별해야 자유롭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어떤 대상과 좀 분리된 어떤 특별함이 있는 어떤 존재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야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큰 착각인데 아까 관계 안에서만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 들레즈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되기라 뭐뭐 되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함께 무엇이 되어가기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함께 무엇이 되어가기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파도 타기의 비유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하려고 해요. 예. 그러면 들레즈 식대로 얘기하면 내가 바다 되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는 제 식대로 얘기하면 바다와 함께 무엇인가가 되어가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물결이라든가 바다와 기존의 어떤 편견 없이 만나야 돼요. 그리고 바다의 흐름이라든가 어떤 속성이라든가 그 특이성들과 만나고 바다도 다 똑같은 바다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내 편견을 버리고 바다랑 만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서 놀 수 있게 되잖아요. 관계 안에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이 되는 거죠. 그때 나는 빠져 죽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내가 바다에 가서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산에 가서 내 마음대로 막 올라가고 막 해야 그게 자유라고 생각한다고. 그게 자유가 아니라 산에 가서는 산에 어떤 목소리를 듣고 그 이해하고 그것과 새롭게 관계를 맺어야죠. 그래서 잘 듣고 새롭게 질문하고 기존에 왜냐하면 전혀 다른 환경에 왔으니까 뭔가 새로운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의미가 그 안에서 창출되면서 나는 마침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유롭겠다고 마치 내 식대로 지금 이 주인공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 나는 내가 똥 쌀 때 똥 쌀 거야. 어? 아, 방구가 나오지만 이거 별거 아니야. 결국 망하잖아요. 네. 전혀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똥에 빠져 죽을 뻔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아 그렇구나 이게 정답이구나가 아니라 굉장히 의문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뭐 어떻다라는 거야. 어? 또는 막 불만을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다 정리를 하고 나서 보면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허무할 정도로. 그런데 그 허무할 정도로 당연한 얘기들이 삶 안에서 변주되는 거는 또 굉장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여러 가지 안타까움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용해되고 그 안에서 이렇게 버무려지면서 만들어지는 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질문을 하고 또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의미, 새로운 차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뭐라 그럴까 이렇게 딱 불똥을 튀기는 역할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책이 됐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그런 책들을 만들고 싶습니다.